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원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벌써 7월도 중반이 넘어왔더라고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른데 시청자분들께서는 계조와 좀 잘 지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홍프로님 있잖아요. 사실 여름장에는 썸머랠리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또 어디서는 여름장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이제 연도별로 다른데 이번에는 사실 썸머랠리라고 보기에는 뭐 전기차 쪽은 이제 3, 4 빼고 네. LG화학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형주는 못 갔고 나머지 이제 뭐 예전에 좀 안 올랐던 LNF나 뭐 에코프로 BM은 지금도 가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르는데 문제는 섹터별로만 올리지 어느 일정 종목을 다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또 역으로 또 조정이 살짝 나왔고 마지막에 뭐 반등은 나왔지만 전체적인 장세가 골고루 올리는 장세 아닙니다. 업황을 계속 돌려가면서 올리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제가 화학주 분명히 반등 나온다고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반등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강세가 나올 자리가 아니라서 조금은 좀 업황별로 보시면서 좀 조정을 좀 깊게 주거나 아니면 수렴이 좀 된 종목을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오프닝부터 꿀팁들을 남발하셔도 되는 겁니까? 네. 어차피. 네, 오늘도 조금 한 시간 동안 어떠한 또 이야기를 보내주실지 제가 기대를 하면서 듣고 있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분들께서도 내 종목에 대한 꿀팁들 듣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분들은요, 홍프로님께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문자, 유튜브 상담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부 때 상담 못 받아서 너무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지금 신청해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입니다. 1부와는 번호가 좀 다르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셔서 전화신청 접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상담 받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간단하고 간편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유튜브를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문자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가 다 적혀 있어야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담 받고 나시면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오늘 내로 보내주셔야지 선물이 원활하게 발송되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를 계속 변경해서 중복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가 스피드 종목 상담으로만 진행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어떤 분들께서 어떠한 고민들을 보내주실지 저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나는 계좌 고민은 이제 없다. 나는 이제 매수할 때나 아니면 매도할 때 나 혼자서도 그 매매 기법을 좀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저희가 또 USB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내용이 좀 담겨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그 차트 보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보조 지표가 제가 강의로 한 6가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확인 종목을 몇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그런 게 이제 중간에 껴 있는데 뭐 여러분께서 조금 시간 두고 공부하시면은 조금이라도 좀 차트에 적합하게 좀 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공부가 되실 수 있는 자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날도 덥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기도 힘든데 USB 받으시고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수익도 많이 나시고 그 어느덧 좀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USB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홍프로 이렇게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물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너무 섭섭하겠죠. 저희 종목상담 119입니다. 홍프로님께서 장중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3일 동안 문자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 저희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알차게 얻어가실 수가 있는 정말 정말 귀중한 기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상담 119 2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네, 7월 16일 종목 상담 119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을 모시고 무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시장을 빛낼 주도주는 해서 최근에 이제 무료 분들은 제가 한번 문자를 보내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큰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는데 다음 주에 지금 공개 예정이고요. 여러분께서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참여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여러분께서 검색을 하시면 119에 마스코트 은별 씨 얼굴이 나고요. 화면을 내리시면 제 얼굴이 나오는데 방송이 오늘은 아니기 때문에 화요일 날 저녁 8시에는 저게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방송 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은 사실 계속 종목별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조금은 좀 힘든 구간으로 진입되는 것 같습니다.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안 가고 그런 시장이니까 조금은 좀 시장을 천천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마감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 하락 출발로 오후장 일단 반등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약보합 마감을 했고요. 외인하고 기관은 양매도세가 좀 오늘 강한 편인데 개인이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또한 하락 출발로 반등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2% 하락한 3,276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2% 하락한 1,051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미 뉴욕 증시는 연준의 발언이 나왔는데 일단 자산 매입 축소 논의 중이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점점점하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불씨를 남기는 말이 아닐까 싶고 또 하나는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연휴 때문에 혼조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약간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하고 S&P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금일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조정기를 거치고 상승과 조정이 계속 똑같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금일 소폭 하락한 1139원으로 일단 조정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저번 주에 제가 언급드렸을 때 1145원 위로 갔다가 지금 조정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볼 때 수급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등락폭이 좀 완연해야지 최근에 보시면은 환율도 등락폭이 너무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감 시황을 말씀드렸고요.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께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월 3일 날 말씀드렸던 광명전기가 추가 상승이 나와서 금일까지 54.3% 수익이 났고요. 일단은 목표가 달성은 된 부분인데 좀 이따가 나머지 전략을 드리고요. 7월 9일 날 스카이라이프를 말씀드렸는데 최대 14%까지 상승을 했고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날 말씀드린 교촌 FMB가 최대 7%까지 수익이 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광명전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광명전기가 지금 묘하게 된 게 저는 이제 처음에 전기차 충전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광명전기가 지금 희한하게 된 게 원자력으로 붙었다가 지금 최근에는 또 전력량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름 수혜주로 약간 지금 들어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 위치상은 4,250원이 저항대이긴 한데요. 4,250원이 만약에 다음 주에 돌파가 되면 월봉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4,5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하단으로 지금 3,9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보시란 말씀 드리고 최종 목표가를 4,500원 이상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7월 9일 날 말씀드린 스카이라이프입니다. 근데 스카이라이프는 저는 사실 매수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제가 분명히 이날 말씀드리면서 제가 실적주로 말씀드렸고 또 이 종목은 제가 평소 때 여러분들한테 관심으로 드리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고요. 1,500원부터 지금 상승해갖고 12,000원까지 상승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스카이라이프가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월봉 바닥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13,000원 초반까지 가능하고요. 현재 위치에서 약간 지금
물량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두시고 저는 사실 밑으로 내려온다면 11,000원 밑에는 다시 한번 보는 가격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최종 목표가는 13,000원으로 말씀드리고요. 현재 가격에서 11,300원이 이탈하면 차익하시고 11,000원 밑으로 다시 한번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교촌 FMB인데요. 제가 그 온라인 쪽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복날에는 교촌이다. 그렇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 예전 추천 가격대가 아마 관심 가격대가 18,000원대에 제시하고 나서 한번 올라왔었고 최근에 수렴하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000원까지는 저는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3,000원대까지는 상승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이 돌파가 되게 되면 최근에 신규 상장주 상당 가격 하단 가격인 24,000원 초반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22,500원 전고점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시고요. 크게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교촌 같은 경우는 최근 전 세계 시장으로 좀 가맹을 확대하면서 이 종목 자체가 좀 이슈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물류를 좀 다양화시키면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포털에 검색하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 두고 보실 분들은 더 보시고요. 신규 상장주 하단 가격이 13,800원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주 전체 수익 리뷰를 해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상담 전에 채널 고정. 예,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인사 한번 한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1507님이 예, 안녕하세요. SK바이오팜 156,000원. 예, 아직은 바닥에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6404님이 홍프로님 수고하십니다. 제로투세븐 조종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정책주로 향후에 좀 이슈는 다시 생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1690님이 USB 아마 신청하시는 것 같고 7552님이 참여 4651님이 예, 유한타증권 두통 날 것 같은데 두통 나시면 조금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8287님이 홍프로 그리고 3998님이 예, SBI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흐름은 좀 나오긴 하는데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4140님이 캐몬 최근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반등의 구간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예, 0923님이 홍프로님 팬입니다. 예, 종목이 없는데요. 매수가만 있고. 그리고 4140님이 텔레칩스. 그래서 인사 한 번씩 하고 넘어갔고요. 지금, 바로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3420님의 한국 콜마. 예, 6400원. 예, 100%. 6월에 구입했는데 언제까지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 콜마가 사실 지금 HK이노엔이라는 신규 상장을 앞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아마 올해 좀 이슈가 될 거로 보긴 하는데 문제는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종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면 원래 ODM 사업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화장품 ODM인데 그리고 CMO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수주 물량이나 그런 부분이 되게 많긴 한데 코스맥스랑 양대 산맥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쪽의 사업에 최근에 진출하면서 육성을 진행하고 있고요. HK이노엔이 제가 상반기 쪽에 IPO를 하고 하반기 지금 상장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국콜마는 중국주로 살짝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는 중국에 좀 악재가 있죠. 화장품의 성분을 100% 기재를 해라. 그 부분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부분 때문에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차트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위치에서 다음 주에 반등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단 하단에 54,0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기조로 전환하는데 21선 구조가 2, 3일 안에 아마 붙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안 나왔을 때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5만
7,000원 근처까지 올라가면 상승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비중 100%는 진짜 자신 있을 때 하십시오. 그러면 사실 비중이란 게 어느 정도 본인이 감당할 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얼마를 진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차 목표가가 사실 제가 6만 3천 원 이상을 보긴 하는데 월봉 추세로 상승각이 나오려면 6만 원이 안착이 돼야 되고요. 1차 목표가를 6만 3천 원대를 일단 지정해드리고 혹시라도 돌파하게 되면은 6만 5천 원까지 보시란 말씀 드리고요. 하단은 5만 2천 원대가 갔다 온 자리가 240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지금 수렴 형태이기 때문에 월봉이 워낙 쉰 자리입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고 최대 목표가는 6만 5천 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3420님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드려야 나중에 발송이 되니까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51님의 유안타 증권 4840원 비중 10% 두통이 날 것 같습니다. 진단 붙여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증권주 중에는 중간에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A군, B군, C군 제가 있을 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A군이 예전에는 뭐 대우증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미래에셋과 뭐 있지 않겠습니까? 큰 중대형사들 그런 종목인데 키움증권이 최근에는 워낙 이쪽 그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단연 1등인데 머리 아플 자리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트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지금 LG나 LG가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개인들 매매가 워낙 활발하면서 좀 호재는 받아서 올랐고 또 증시 화랑으로 영업이익이나 전체적인 모습이 상승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잠깐 보시면 월봉상 주가가 안 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 자리로 보시게 되면 5천 원대 예전 고점 저항을 맞고 조종기로 살짝 들어갔는데 시장이 완전히 꺾이지 않는다면 재차 상승을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위로 상승했을 때 보시게 되면 5,100원대가 지금 3번 찍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다음 주에 21선 구조인 4,650원이 안착되게 되면은 상승 전환이 되고 중요한 자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 5,000원일 것 같습니다. 5,000원이 넘어갔을 경우에 저는 5,150원 돌파를 보시면서 일단은 제가 보는 가격대는 월봉상에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 자리가 거의 5,450원대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5,450원으로 설정해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하단에 4,300원은 사실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가 기존에 장대 양봉이 나왔던 중간 자리 정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5,000원대 안착되면 최종 목표가를 5,450원대로 설정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651님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나중에 참고해서 바로 안내해 드리니까 확인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숨 좀 돌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매매 어떠세요? 네.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나도 한 20년 했는데 힘들어. 네. 최근에 뭐 수익률이 조금 안 나시죠? 그래도 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뭐 어떤 네. 종목이시죠? 두울. 네. 매수가는? 4,860원에 20%. 두울은 회사는 알고 들어가셨죠? 알았죠. 부품주라는 거 자동차. 네, 일단 말씀드리면 자동차 내장재 그러니까 원단하고 네, 네. 시트 커버 그리고 에어백의 그 쿠션 쪽에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섬유 가공품 쪽으로는 꽤 업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분이나 니트 그리고 트리코트 시트 원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 괜찮은데 최근에 네. 이제 뭐 자동차 주들이 시청자님이 알다시피 워낙 네. 지금 등락폭이 좀 거칠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올랐던 자동차 부품주들은 약간 이쪽 종목이 아니고 그러니까 업종 자동차 내에서도 부품주 쪽으로 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소모품이잖아요, 시청자님. 예예. 예. 그래서 약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예. 사실 지금 재무제표 잠깐 보시게 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예.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크게 성장은 못했지만 그래도 두올 같은 경우가 4,600억에 지금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요. 현재 잠깐 보시면 시가총액이 1,300억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단 분기 매출로 보게 되면 지금 성장세가 약간 기울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오는 시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차트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하단에서 1차로 올라온 다음에 조종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자리에서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해선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사실 거의 매수가잖아요. 예. 다음 주에 5,000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한 번은 슈팅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예. 위에 상단인 5,500원을 1차 목표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예. 추세로는 솔직히 제가 6,000원 이상을 보긴 하는데 예. 종목이 워낙 요즘에 이 종목 자체가 신규 상장하고 나서 고가가 5,500원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 5,500원 전후로 1차 목표가 그리고 돌파가 되면은 5,800원 이상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예. 하단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사실 4,500원대는 이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추세를 이탈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일단 21선 안착하고 5,000원 올라오면 제가 예. 드린 전략대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답변 드렸고요. 은별 씨께 예.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상담은 예. 만족스러우셨어요? 만족스럽죠. 믿음이 가죠, 양반. 언제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은 기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예. 시청자님께서 남은 올해 한 해도 수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수익아 와라!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수익아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받아가실지 굉장히 유쾌하신 분인 만큼 좋은 선물이 나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네.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커피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네, 맛있게 드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예, 바랍니다.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돌림판까지 돌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 봤는데요. 내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다들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오늘도 홍프로 언니가 함께 그러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023772-0256번으로 접수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한 다음에 자세한 전략 함께 세워가시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간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상담 받으신 분들은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유튜브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상담만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홍프로님의 USB가 탐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를 보내주신 다음에 응원의 메시지를 넣어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샵 3772번으로 고민 상담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체험권까지 알차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여러분께서 USB로 신청하시면 제가 그 안에 이제 방송에서 옛날에 13강까지 했던 내용을 수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조지표나 그런 보는 방식이 기존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지표 숫자를 넣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조지표가 말 그대로 보조지표긴 한데 일단 그 부분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습득을 하시는 게 뭐 한 번 봐서 알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진 못하고요. 조금 좀 중복적으로 계속 교육 받으시면 그 동영상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은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 또 보내주신 분들 인사 한 번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4546님께서 사명 SNC, 이게 아마 회사가 바뀌었죠, 이름이.
네, 14,350원 조금 제가 종목이 어제 보긴 했는데 오늘 마감가를 못 봐서 예, 9289님이 삼선 알루미늄 최근에 아마 괜찮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228님이 DA 테크놀로지 그리고 지금 9289님이 남선 알루미늄 우 예, 근데 종목을 하나만 하시는 게 낫습니다. 8688님이 예, 저한테 상담이 아마 되신 분 같은데 한국선제 그래서 인사하고 넘어갔고요.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종목별로 섹터로 나눠서 여러분께서 선별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처럼 그냥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무조건 수익 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지금 유동성 장세가 온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실정 장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종목 사서 지금 놔두면 수익 나겠지 그런 시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드렸는데 그거는 시장이 무너지고 자금이 들어오고 경기가 살아나고 박자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여러 부분에 대한 향후에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문자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3787님 예, 대한전선 2,915원 50% 예, 홍프로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한전선이 아마 지금 종합전선회사인데 이게 빠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M&A에서 회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재료 소멸입니다. 어찌됐던 간에 종합전선회사에서 회사도 뭐 괜찮고 하지만 문제는 지금 회사의 어떤 밸류를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오른 거는 M&A가 되면서 호반 산업인 걸로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주가 예 맞습니다. 호반 산업으로 넘어갔으니까 재료 소멸이 된 겁니다. 보통 제가 M&A는 예전에 대우건설수 노란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9,000원 이상에서면 저는 안 본다고 몇 번 언급드리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렇고 M&A는 항상 그 시점이 됐을 때 그 주가를 믿고 가면 안 됩니다. 절대 M&A가 끝나면 당연히 이슈가 소멸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1,100원에 있던 주가가 5,000원을 갔습니다. 그러면 거의 4배 이상이 오른 거고 당연히 조종기를 거치게 됩니다. 중간에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세력들이 한번 반등하는 척 하면서 개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음봉 나오고 다시 그 주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조종기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21선 안착이 필요합니다.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대응하기는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만약에 2,600원이 밀리면 아마 제 생각에 61선까지 이탈을 할 수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인 2,900원대 이상이 안착이 돼야 상승 전환이 되는데 금일 종가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수렴의 각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저가를 낮추지 않는다면 반등이 나오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가는 매수가 매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진입 자체를 사실 실수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3,000원 이상을 간다면 좋겠지만 리스크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에서 2,600원 이탈되면 하단으로 더 추가로 밀릴 수 있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수익권 전환됐을 때 매도 전략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3일 동안 저가를 낮추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 그래야 5일선 안착이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회사가 지금 밸류나 그런 부분을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M&A 이슈 소멸입니다. 예.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고요. 3787님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바로 답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3주 안에 바로 쿠폰을 보내드리니까 확인 문자를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688님, 예, 홍프로님 팬이랍니다. 한국선제 7,600원 비중 50%입니다. 자꾸 보면 속상합니다. 시원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한국선제가 제가 기억에 예전에는 정치주로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마 약간 지금 최근에 국회의원 아니신 분 정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시장이 되신 오세훈 후보 정치주류도 잠깐 발을 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수선제 같은 경우는 원래 아연 도금 철선하고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선을 하는데 이 회사는 사실 회사는 되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철강제 쪽에 있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가 포스코나 이제 중대형주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전에 드렸던 DRB, DSR 제강하고 뭐 이제 NI 스틸이나 소형주류 한번 움직이고 난 이후에 같이 움직인 부분도 있는데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1,400억대 연간 매출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고평가는 아닌데요. 영업이익이 최근에 줄어든 부분 때문에 그렇지 외형이나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단 3,600원에서 주가가 7,9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7,600원이면 어느 자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예, 7,600원이면 이 자리입니다. 저는 노란톡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이런 자리에 진입했으면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려도 7,600원이 상단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6,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예, 위로 7,400원 정도까지는 반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자리를 매매하실 정도면 저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으로 대응을 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테크닉적으로 안 되면 상한가 나온 자리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그러면 기존에 3,000원에 있을 때는 안 보시다가 상단 갔을 때 본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6,500원 초반을 돌파하게 되면 상단 목표가는 저는 상단을 보지 않고 7,400원대를 보고요. 그리고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5,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게 되면 진입 자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진입 자리에서 1, 2% 손실 부분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매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대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요. 8688님께는 커피 쿠폰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확인 문자를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 보내드리니까 꼭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홍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네. 어떠세요? 아이고, 요즘 죽을 맛이에요. 아, 죽을 맛이시면 안 되는데. 네, 종목 어떤 종목이시죠? 하림 지주고요. 네. 1200원에 25% 정도 됩니다. 만 얼마요? 200원이요. 1200원이면 조금 마이너스시네요? 네네.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해외법인 포함해서 39개 법인을 갖고 있는 지주사. 말 그대로 지주라고 돼 있죠, 시청자님. 그리고 이 중에 상장사는 6개 정도 돼요. 그래서 뭐 선진, 팜스코, NS쇼핑하고 이제 펜오션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푸드 서비스를 하면서 괜찮고 HMR 쪽이 본궤도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회사 체질이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공장이나 그런 부분을 증설하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좋은 내용이 있긴 한데 복날 때문에 혹시 하림지주 사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게 옛날에 좀 네. 재미 좀 봤던 종목이 돼서 좀 떨어졌길래 네. 아유 만 원은 지지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서 지금 위치는 크게 나쁘진 않고요. 시청자님 잠깐 월봉을 네. 보여드릴게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2020년에 바닥을 찍은 이후에 1차 상승이 나왔는데 직전 고점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짜리로 보게 되면은 반등 나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상승이 크게 나온 다음에 조종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살짝 꺾였는데 현재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은 9,700원만 이탈을 안 하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9,700원이요. 예, 그 자리가 종가로 이탈 안 하게 되면 이 자리가 예전 장대 항봉이 나왔던 자리라서 대략적으로 네. 9,700원, 9,650원인데 다음 주에 보셔야 될 거는 5일선의 수렴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11선까지 안착되게 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인 1,200원이 넘어가야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비중이 아주 많지 않으시면 조금 놔두셨다가
1차 네. 목표가를 11,200원을 보시고 이 네. 종목은 저는 조금 오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종 목표가는 제가 위로 12,000원을 설정해 드릴게요. 더 갈 수도 있긴 한데 1차 네. 상승이 나왔을 때 이렇게 큰 흐름이 나온 이후에 쌍봉이 나온 이후에 조종이 나오는 게기 때문에 조종기를 지금 거쳐야 돼요. 그래서 월봉 추세로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재차 고점은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 9,600원은 이탈하면 안 돼요, 시청자님. 그래서 진입 자리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종목이 좀 약간 지금 조종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다음 주에 12,000원이 넘어가면 제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11,200원, 12,000원을 목표가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을 드렸고요.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번에 어쩌면 그렇게 얼굴도 이쁘고 목소리도 이쁘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를 받자마자 덕담을 주시다니 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돌림판 돌려서 우리 선생님 스윙 많이 하시라고 힘차게 한번 돌려볼게요. 네.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선생님께서 기분 좋아지실 만한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저희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네.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와, 이렇게 한 분 한 분 시청자님들과 함께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는 종목 상담 신청도 가능하고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 신청도 가능합니다. USB 원하시는 분들은 홍프로 이렇게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를 넣어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바로 유튜브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멋쟁이님의 예, 홍프로님 최고하고 RF텍 9,400원 30% 1년 가까이 물려 있네요.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가 이렇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RF텍 같은 경우는 지금 그 5G 기지국 안테나 쪽에 지금 제가 모듈을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북미하고 일본, 인도에 공급을 했고 그리고 올해부터 외형 성장이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5G는 제가 1월 달부터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상승하기 힘들다. 그리고 최근에 120선에 오늘 다시 안착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나 뭐 제가 보는 종목은 사실 저는 KMW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락폭이 깊은 거는 그만큼 나중에 반등할 때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RF텍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렸는데 지금 문제는 차트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7,000원 초반이 이탈하면 언제 반등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저점자리로 보시게 되면은 예전 하단 가격이 있고 120선까지 올라왔다 지금 조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G 조종 나올 때 나오다가 조종 하락폭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지지 가격대가 딱 보입니다. 근데 7,100원대가 이탈하면 조금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을 염두로 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 반등을 하게 되면 저는 일단 7,700원대 이상이 올라오면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 종목은 바로 21선 돌파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6영업일 가까이 하락폭이 나오면서 이평선이 기울었기 때문에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혹시라도 위로 올라와서 이 종목이 저는 8,000원대 이상이 안착되면 모르겠지만 시청자님께서 더 이상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반등 구간에 8,000원대 이상이 안착되면 노란토 가서 재상담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만 원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HR님의 하나투자증권 5,200원 예, 20% 홍프로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투자증권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최근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종기를 거치는 겁니다. 워낙 야놀자나 뭐 이 종목이 연관된 이제 투자 자문이나 그런 데서 투자하는 부분 때문에 다른 증권사보다 지금 파이팅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흐름이 좋았다가 지금 조종기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증권주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시장을 좋다 그러면 또 욕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장 증권사 입장에서 매매가 많아서 워낙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고요. 단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5,200원대시면 조금 높습니다. 다음 주에 반등 구간이 나올 거로 보는데 현대 위치에서는 수렴이 지금 2주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분봉으로 보더라도 뭔가 움직임이 나오려고 살짝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일에 위로 5,000원이 안착되게 되면 직전 고점 자리인 5,4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5,400원이 기존의 장대 항봉 상단 자리고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되면 절반 매도를 하시고 혹시라도 상단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5,750원 정도를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 항봉이 나와서 위로 더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단에 120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최종 하단 가격은 4,300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으로 지지선을 볼 거면 4,500원대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5,700원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김HR님까지 제가 상담해드렸고요. 일단 뭐 급하게 왔습니다. 오늘 일단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 화요일은 무료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는데 그거는 화요일 날 꼭 그 주소로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관심주 보시기 전에 채널 고정. 일단 사실 제가 금요일 날 나오면 이상하게 하락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보면 금요일 날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오늘 종목은 하반기를 기대하는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대형주 쪽이고요. 종목은 삼성카드입니다. 네, 마케팅 및 영업기획 조직과 최근에 지역 거점을 토대로 카드 쪽에 영업을 하는 회사겠죠. 당연히 삼성카드니까. 그리고 회원 유치, 가맹점 관리 뭐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3분기 때 조금 제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 연체율이 하락된 부분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연체율이 높으면 이거는 저는 그쪽 계통 사람이라 자산 건전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성 개선이 된다는 표현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연체율이 생기면 유보율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대손 비용이 감소세라는 건 회사한테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왜 지금 얘기하느냐. 삼성카드가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5에서 6%를 상회하는 종목이고 그만큼 하반기 주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상은 종목을 잠깐 보시게 되면 금일 35,500원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수렴하고 있는지가 거의 올해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심권은 35,000원부터 3,500원까지 현재 구간까지 보시고요. 전 사실 내려가면 더 삽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1차를 38,800원대로 보고요. 직전 고점에서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만 원을 설정해 드리려고 했는데 가벼운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설정해 드리는 거니까 38,000원대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38,000원대 위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최종 목표가는 4만원대 이상을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현재 위치에서는 수령 구간으로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이 등락권을 표시하면서 잠깐 기관 외국인 수급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기금이 한 달 이상을 지금 매수를 하는 종목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다고 급등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천천히
가격대 내외로 대응하시란 말씀드리고 하단에 32,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40선이 올라오고 있어서 종목의 흐름이 지금 약간 박스권으로 나오긴 할 건데 배당도 5, 6% 주고 그리고 하반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삼성에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나오게 되면 또 삼성 주들이 한번 화이팅이 나오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보실 거면 하반기에 보실 분들은 삼성카드를 보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시장은 항상 지수보다는 종목을 선별해서 보시란 말씀드리고요. 2분기에 실적이 상승할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반기를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건데 무조건 세력주나 어떤 테마주보다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대선주를 자꾸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선주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럴 타이밍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있고 현재 어떤 테마성이 있고 그런 종목들을 좀 찾으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가 화요일쯤에 한 종목 정도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말 편안하게 쉬시고 전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는 은별 씨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홍프로님과 함께 편안한 주말 보낼 준비 잘 하셨나요?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 홍프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홍프로님의 USB도 오늘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당첨자분을 발표해 볼까요? 오늘도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확인 후에 USB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꼭 정확하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와,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주말은요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 월요일에는 7시에 만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저희 웃으면서 월요일날 만나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